한국 오픈도어 선교회가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차별의 심각성을 담은 2024 월드 와치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십자가와 예수상 등 성경을 형상화한 콘텐츠가 자주 등장하면서 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2024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회기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과 국제주거복지비영리단체 한국헤비타트가 부산시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새로남교회가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인 중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3억 6,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는데요. 국제 오픈도어 선교회는 아시아 기독교인 5명 중 2명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며 가장 정도가 심한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중국과 인도를 지목했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작년 한 해에만 전 세계 기독교인 5천여 명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구타나 위협을 당한 사건은 4만 3천여 건에 육박하며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17일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기독교인들이 견뎌야 하는 박해와 차별의 심각성에 따라 해당 국가들의 순위를 평가한 2024년 오픈도어 월드와치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찬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이제 이 탑10으로 보면 역시 국가별 선위하고 비슷합니다. 북한, 그 다음에 예멘, 뭐 소말리아, 리비아. 뭐 올해에 총 박해 가운데 사는 크리스찬이 3억 6천 5백만 명. 한 500만 정도가 이제 더 증가한 거죠. 아시아의 크리스찬 5명 중에 2명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신앙을 이유로 죽임당한 기독교인 82% 이상이 나이지리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와 독재 정권의 주된 타겟이 기독교인이다 보니 전 세계 난민 3,450만 명 중 기독교인은 1,620만 명으로 전체 난민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또 심각한 곳은 교회를 공격하고 폐쇄하는 중국과 인도입니다. 중국은 만여 곳이 폐쇄되고 인도는 2,228곳의 교회가 공격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옛날 가정교회가 뭐 가정에서도 모이고 뭐 사무실에서도 모이고 뭐 호텔 같은 데서도 모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한계를 느낀다는 거. 이렇게 되면 사역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그 모임 자체에 모이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게 주는 그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북한은 21년째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되고 방역을 명목으로 두세 명이 모이는 것조차 단속하는 상황.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을 제정해 성경을 주요 단속 물품에 포함시켰습니다. 작년엔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을 제정해 내부 체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북한이 방역 통제가 일부 완화된 건 사실이지만은 완전히 푸는 상태는 아니에요. 마음이 있다고 무조건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변화된 상황들에 잘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의 주변국이라든지 그 주변국 교회들과의 어떤 협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는 작년 가장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라오스가 같은 기간 교회가 가장 부흥한 곳이었다며 희망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의 관점이 아닌 선교국의 관점에서 동반자적 선교를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한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 조각상,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십자가 문양의 문신. 우리 주위에 이렇게 기독교적 내용을 형상화한 콘텐츠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물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우상화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이런 콘텐츠 소비에 주의할 점은 없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필리핀에서 인기 있는 축제 중 하나인 블랙 나자렌, 일명 검은 예수상 축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3년 만인 지난 9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렸습니다. 검게 그을린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이 상은 17세기 초반 스페인 신부들이 멕시코에서 나무로 만든 예수상을 배에 싣고 필리핀으로 오던 중 불이 났는데
예수상만 타지 않고 검게 그을리기만 해 만지면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기적의 상징이 됐습니다. 필리핀에선 매년 1월 9일 7km 길이의 퍼레이드가 열리고 예수상을 만지려 수백만 명이 몰려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16세기 로마 카톨릭은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마리아와 예수, 교황과 성인 등을 큰 동상으로 제작해 성당을 꾸몄으며 그 비용 충당을 위해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이에 반발하며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신교에서는 교회 안에 그림과 상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신교에서 따르는 성경의 십계명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늘 천주교에는 십자가 상 자체가 무슨 효과를 내는 듯이 그거를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없앤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종교개혁에 정말 충실하고 성경에 충실하면 형태로서의 십자가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안 되는 일이죠. 최근 한 드라마에서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악마 그리고 손목이 십자가 표식과 십자가 목걸이까지 타인을 구해주고 영혼을 빼앗는 능력을 의미하는 문양으로 십자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물론 십자가 형태의 목걸이, 차량용 거리, 벽걸이 등 일상생활에서도 십자가와 여러 상징물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접하다 보면 단순한 조각상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물체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십자가를 외적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지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문화와 일상에서 어떤 것을 접하더라도 성경의 본래 의미로 돌아갔던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정기총회를 개최해 지난 회계 사업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환연은 이날 신임 사무총장으로 김영현 목사를 선임했는데요. 새롭게 기환연을 이끌 김 목사는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교계에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기환연이 2024년 정기총회를 16일 개최했습니다. 기환연은 지난해를 기후위기 해결이 시급한 한 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해 지구기온이 5년 안에 1.5도 상승할 거란 예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기환연은 기후 세미나를 개최하고 생태 달력을 배포하는 등 기후 위기를 당면한 한국 교회에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지난해 11월을 기후 위기의 달로 운영했으며 환경 보호 운동에 동참하는 녹색 교회를 세우는 등 교계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교단들이 기후 위기 관련한 특별 위원회들을 구성하는 거에도 저희가 일조를 했고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 또한 저희가 함께 협력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앞으로의 4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사무총장으로 김영현 사천교회 담임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 목사는 지난 2010년부터 기환연 회원으로 활동하며 소속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김 목사는 2024년에도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녹색교회를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순례 행사와 환경회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빨리 가야 할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에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의 책임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지만 함께 힘 모아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는 들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8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영 전 사무총장은 그동안의 임기를 마무리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후에도 기독교 환경연대의 사역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주어진 이 사명을 참 허투루 생각할 수 없었고 감히 뭐 제 능력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이렇게 뭐 메꿔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사무국 식구들의 협력과 또 헌신이 이 모든 일들의 기본이 되었고 저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비전을 세우고 사무총장을 선임한 기환연은 2024년에도 교회의 기후위기 알리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면한 기후위기 앞에 교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구TV 뉴스 장정훈입니다. 국제구호개발NGO 굿피플과 국제주거복지비영리단체 한국헤비타트가
부산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섰습니다. 양기관은 부산 북구와 서구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 고령자 6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난 10일 사업 헌정식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양기관은 고령자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이른바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며 낙후된 화장실을 개선하고 샤워 공간을 신설하는 등 주거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 이후에도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협업해 도시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습니다. 새로남교회가 14일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에 1억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가 재단법인 아가페 이사장을 맡아 2010년 12월 1일 개소해 직원과 자원봉사자 및 전문 협력 멘토들의 기도로 재소자들을 섬기고 있는 곳입니다. 이날 소망교도소 후원 감사예배에서 새로남교회 오정호 담임 목사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게 돼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새로남교회는 작년 7월 북한 선교와 탈북민을 위해 북한 기독교총연합회에 1억을 기탁하는 등 한국교회와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된 교회 천사의 소리 합창단이 15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39회 마틴 루터킹의 날 퍼레이드에서 한국 찬양을 불렀습니다. 미국은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킹 목사를 기념해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기념일로 지정했으며 기념일에는 미국 LA의 마틴 루터킹 거리에서 기념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미국 초중고등학교와 시민, 커뮤니티가 퍼레이드에 참석한 가운데 새해된 교회 천사의 소리 합창단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로부터 시작되리와 같은 한국 찬양을 불렀습니다. 관중들은 함께 찬양을 부르고 행사를 즐기며 축하 노래를 부른 합창단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천사의 소리 합창단은 새해된 교회에 9세에서 14세까지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유소년 합창단으로 지난 200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퍼레이드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아 찬양을 불렀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역자 양성원인 호성신학교가 신년을 맞아 제39회 졸업식과 교장 취임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주 선결교회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신학교 학생들과 지역에서 사역하는 목회자, 졸업생 등이 참석해 졸업식과 취임식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설교에 나선 군산중동교회 서종표 목사는 야곱은 인내, 성실, 충성의 심성을 지녔던 목자였다며 우리 목회자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졸업식과 상장 수여식 이후에는 졸업생들에게 안수하며 향후 있을 사명의 길을 축복했습니다. 이날 호성신학교는 세전주교회 김복철 목사를 신임 교장으로 선출하며 2024년도를 이끌어갈 임원 교수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결가룡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참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소명감 가지고 오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종들로 잘 세워가도록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총선전 주민투표가 사실상 불발됐습니다. 1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앞서 김포시가 총선전에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주민투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4월 10일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총선 전 투표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김포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지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여 곳 가운데 45.6%는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23.7%는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기간만 승진 소유 기간에 산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유 기간에 산입한다고 답한 사업체는 30.7%였습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달 26일 함경남도 단천에서 북한 여객열차가 전복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열차는 평양을 출발해 함경남도 금골로 향하던 중 높은 고개를 넘다가 노후화된 철로와 전력난으로 열차가 뒤로 밀리면서 전복됐습니다. 보도에서 인용한 현지 소식통은 간부들이 탔던 상급열차는 탈선되지 않았지만 나머지 7개 열차에 탔던 주민들은 대부분 사망해 사망자 수가 4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국은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고 일대를 비상구역으로 선포하고 주민 여론 통제에 급급하다며 구출된 중상자들은 항생제를 비롯한 해열제 부족으로 병원에서 대부분 사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0년 미만의 현대문화유산을 지정해 보존 관리하는 예비문화유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문화재청은 올해 9월부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굴렁쇠, 김연아의 2010년 금메달 스케이트, 국내 최초의 스마트폰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오는 5월 예비 문화유산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할 예정이며 소유자로부터 신청받은 뒤 전문가 조사,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비 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GTV 뉴스 장승인입니다. G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6일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만났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최 외무상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다만 회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번 만남이 북러 관계가 더욱 강화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최 외무상의 만남은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어 이번엔 파키스탄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미사일과 드론 등을 동원해 파키스탄 서부 발루치스탄주를 공격했습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파키스탄에 위치한 이란의 수니파 분리주의 단체 자이시 알 아들의 근거지를 타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 측은 이란의 이번 공격으로 무고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파키스탄의 주권 침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신도들을 집단 사망에 이르게 한 사이비 종교 교주와 관련자들에 대해 케냐 검찰이 이들을 살인과 아동 고문 등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케냐의 사이비 종교 기쁜 소식 국제교회의 교주 폴 은텐게 맥켄지를 비롯한 95명은 예수를 만나려면 굶어 죽어야 한다는 교리를 내세워 신도 400여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이후 당시 부검 결과 신도들의 굶주림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밝혀졌고 금식을 못하는 어린이 등 일부는 구타나 질식에 의해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맥켄지 교주 등 95명에게 살인과 과실치사, 아동고문과 테러 등의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벨기에 공항에서 북한이 수년 전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선전해온 마취제를 반입하려던 몽골인이 적발됐습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지난주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서 금당 2 주사약이란 명칭의 북한산 마취제 10박스를 갖고 입국하려던 몽골 국적 여행객이 현지 세관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마취제는 과거 한국에서도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판매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 제품입니다. 북한은 이 제품이 메르스와 사스, 조류독감과 에이즈는 물론 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왔지만 실제 효능은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주 벨기에 한국대사관은 현지 교민과 유럽 여행객들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약품 등을 구매하거나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GTV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비와 눈은 내일 새벽 수도권과 영서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해 오후 무렵이면 대부분 잦아들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지방은 휴일까지 눈비가 길게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에는 주 후반까지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강릉 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0도, 광주 11도,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병을 앓는 가족을 보호자가 오랜 기간 돌보다 결국 환자 살해를 선택하는 이른바 간병살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요양협회의 한 관계자는 장기간 간병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까지 표현하며 그 위험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병 환자가 있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돌봄 정책 구축이 시급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